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던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많은 인간들 중에서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완벽함을, 완전함을 보일 수 있는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망하는 이유, 또 좌절하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헛됨을 갖는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내가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때 여지없이 우리들은 실망을 혹은 어려움을, 슬픔을, 헛됨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헛됨과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온전함을, 완전함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하루 이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